다들 머리가 짧네요. 이런 거야. 군대에서 미팅을 하다. 빡빡머리 미팅. 자, 때는 바야흐로 2병 때예요. 막말로 3개월 차입니다. 기존에 올라와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거하게 혼났어요. 굉장히 진짜 다운됐어, 솔직히. 근데 제가 어디서 복무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용산병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위에 선임이 3명 있어요. 스마일 형님이 있어, 백종원 형님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형님이 이제 굉장히 잘생겼어요. 약간 정의로를 닮았거든요? 이 형님 같은 경우가 정의로를 닮으면서 기본적으로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오자마자 이 형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첫 질문이 주변에 여자가 많냐. 왜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 군대에서. 야, 여자 많아? 야, 동국대 경영에 이쁜 사람 많아. 바로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요런 느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난 대학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같은 고대였어요. 나는 그때는 고대 갈 줄 몰랐지.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잘 챙겨줬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름이 이제 김동환인데 실제로도 신화의 김동환을 닮았어요. 그래서 김동환이라 할게요. 그럼 백종원, 정의로, 김동환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 위에 선임. 이해됐죠, 여러분들? 세팅 됐어요? 백종원, 정의로, 이제 김동환. 그 다음 날 이제 섹션 출근하면서 이제 이러고 앉아 있었지. 왜냐면 내가 그 전날 사고를 쳤으니까. 아,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일은 그래도 야무지게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부리를 터는 순간 정의로 형님은 이제 그 와중에 나의 이제 개그 감각을 보는 거야. 이병 때도 얘가 이제 발재간이 있구나. 근데 정의로 형님은 약간 둥기고 나발이고 일단 여자.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이 외로우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어떻게 하냐면 4대4 미팅을 엽니다. 그래서 4대4 미팅할 사람이 없냐 하고 이제 공고를 내기 시작하죠. 부대 모임 때 어떻게 하냐면 카투사들이 알파 중대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자, 베타 중대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럼 특이사항 있습니까? 하면은 상병 이상 애들은 특이사항한테 개소리를 해요. 정의로 형님이 딱 들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미팅이 있습니다. 자, 하실 분들 끝나고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미 두 명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고 이제 끝났어요. 두 명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내가 확정에 들어간 거야. 이미 내가 확정이야. 나하고 이제 정의로 형님이 이미 확정이야. 그래서 그 두 명이 순식간에 그날 5분 만에 바로 이제 셋업이 돼. 그 당시 이제 토요일 날 미팅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형한테 지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첫 번째 이제 화장실 타임에서 이제 너한테 바람을 넣을 테니까 너가 이제 야부리 털라 이거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아바타야. 그러니까 나는 거의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장난감 병정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정의료 형님 제외하고 두 명이 먼저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했는데 난 이제 거의 모자 쓰고 왔지. 거의 이거 쓰고 왔어 거의. 왜냐면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 근데 다른 형님들은 나름 이제 거의 유아인 그 유아인 짧은 머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왁스로 살린 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발인 건 누구나 알아. 거기 길 가는 100중 10중 8구 다 하는데 어떻게든 이제 가르마로 살려서 유사 유아인 포스로 했지. 이제 그 두 형님이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야야야 이제 밖에서 인사하지마. 밖에서 인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신병이니까 3주차인가 그랬어. 3주차에 미팅이 시작됐어 얘들아. 거의 그제 카투사 역사상 처음일 거야. 바로 이거 야부리 하나로 바로 거기 이제 라인업에 등극한 거야 얘들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4대4는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민우야 너 여기서 반말해도 되니까 절대 선임티 되면 안 된대.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연기를 해야 되냐면 군대를 전역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거예요. 카투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막 전역한 군인 티를 내는 거야. 군대 있는 느낌을 내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군발이잖아. 군발이 누가 이제 그 미팅에서 연애로 발전합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갓 전역한 애들로 속이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여기 이미 지금 5mm에 저기 지금 해병대 돌격부대인가 무슨 뭐 지금 전역하기 지금 나발 그럼 나 해병대라고 속입니까?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얼탱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제 정의로 형님은 안 오는 거야. 이제 어디서 그냥 뭐 PC방에 이제 죽치고 앉아있는지 안 오는 거야. 이 형님 이제 게으름의 사나이라 가지고. 그래서 먼저 들어갔는데 이미 4명 사이로 딱 있어. 저기 화사 느낌 나는 것도 있었어. 러블리즈 느낌도 있었어.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시고 딱 라인업에서 4명 딱 하고 있는데 야 나는 무슨 어디 뭐냐 아이돌 저기 세트장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설정이 너무 좋아. 그래서 미닫이 문을 딱 열었는데 따라라라라라라 아니 설정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팅을 제가 와서 최소 20번 했어. 최소 20번이고 3학년 그러니까 1년차에 10번하고 2년차에 10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조져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두 명이 누님이었어. 두 사람이 나랑 동갑이었고 아 굉장히 미팅 자체로 많이 해본 그런 솜씨가 나는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아 나 이 형님이 씨 정의로 형님이 늦게 오는 건데 정의로 형님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정의로 형님이 굉장히 잘생겨서 근데 이 형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얼굴은 정의로인데 말은 거의 정형돈 이제 개콘 직후 무한도전 포스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 형이 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딱 이러니까 이미 화색이 돌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팅에선 요게 이게 이게 먹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완전 이제 화색이 도는 거죠. 정의로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나는 얘들아 자리를 어디에 주냐면 우리가 세 명이 앉아 있었잖아. 자리를 얘들아 어디 줄까 내 자리를. 문 앞자리 줘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짬순으로 이렇게 앉아. 여자들은 뭐 알아서 앉겠지. 근데 우리 쪽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문 쪽에 앉으면 문 쪽에 계속 이거 긁히는 거 아세요? 옆에 이렇게 슉 열면은 그 알바들 개쓰기 하죠. 자
뭐 시키셨어요? 하면 여기 아! 아, 그래서 가쪽 자리를 그 짬이 제일 낮은 입양 3주차 짜리가 해요. 우리가 그럼 다 일어나서 다 빠져줘. 다 빠져주면 정일이 형이 제일 짬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앉아요. 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 뭐지? 김두한인가? 왜 야인시대인가? 왜 다 빠지지? 아니 저녁 다 했다면서 이게 뭐야? 아니 이제 뭐 아 요 친구 사이 아니었어? 근데 다 일어나니까 다 뭐 저기 야인시대 해버리니까 아 그래 나가 야씨 야 너 입양인 척하지 말라고 약간 이 눈빛 있잖아. 아, 그 선임들 눈빛, 아, 95년생이다. 아, 몇 개월 차가, 그때부터 약간, 그치? 어, 약간 원펀맨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럼 내 각도가 어떻게 냐면, 바로 여기에 이제 화사님이 그 뭐냐,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이 데이트 자리보다 음식을 뭐, 많이 드시러 온 느낌. 왜냐면 그분이 이미 자기 앞에 저기 뭐냐, 기본적으로 사이드 있잖아. 그 과자 있잖아, 여러분. 그게 자기 쪽으로 있더라고. 그니까 8명 테이블은 가운데 있었는데, 과자가 그 중앙 쪽에 있어. 워낙 잘 드시니까. 먹성이 좋아 보였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55kg 화사가 대면한 거니까 막창 2인분을 한 번에 플렉스 할 수 있는 화사하고 그다음에 막창 세 젓가락 먹고 젓가락을 놔버리는 55kg하고 대면하고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바로 얼굴을 돌리자.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먹성이 아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아 내가 영양실조에 걸리겠구나. 그래서 먹고 싹 돌립니다. 이렇게 싹 돌리면은 이런 러블리즈 느낌이 있어. 야 열 러블리즈 약간 느낌이 있고 어 쓱 돌렸더니 저울공주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 그 무슨 아니 거울이 뭐야 저기 신촌 저기 뭐냐 하루 파티룸 빌려야 저기 뭐냐 구석탱이에서 뽑아나오는 그런 걸까 약간 색상이 이거였어 거의 진짜. 미팅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천방지축 미팅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제가 제일 먼저 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짬밥이 있기 때문에 쓱 스캔 중이야지. 그러니까 말을 먼저 안 해. 그래서 그때 아무도 어? 왜 말을 안 하지? 이것은 나의 장이다. 거기서 MC 딩동 해버렸잖아. 이것은 나의 장이다. 아 이것은 유튜버 촬영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어? 안녕하세요. 딱 이랬어. 안녕하세요. 바로 노홍철 해버렸죠. 바로 박장대소 해버리니까 갑자기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약간 웃는 느낌? 거울공주는 이미 등 돌렸어. 화사님은 저한테 눈빛 좀 많이 줬어요. 막창 같이 먹을래? 약간 요 포스로. 그러고 이제 정원이 옵니다. 정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과자 리필 좀 해주시고요. 일단 나는 그 리필만 해달라 그랬어. 왜냐면 분명히 8명인데 한 사람이 입만 저기 뭐냐 약간 까끌까끌했거든? 아니 분명히 과자가 있어도 없어졌으니까 일단 나는 할 수 있는 마디 그것밖에 없어. 일단 과자 좀 더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시키는 게 2천 하나 하고요 소주 두 개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맥으로 달려. 생소주 가게는 약간 애매해. 지금 포장마차가 아니잖아. 신촌올목가가 아니니까 섞였을 때 좀 빨리 취하잖아. 그러니까 그 따발총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소맥으로 간다 이거야. 또 나가니까 또 말이 없어. 아 뭐야 거기서 러블리즈가 다들 머리가 짧네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짬밥 이미 다 들켰어. 그러니까 우리 망했어. 왜냐면 이분들은 최소 미팅을 내가 봤을 때 미니멈 20번 해본 사람인데 아 군발이구나. 바로 지금 저기 용산 카투사에서 왔구나. 딱 이 느낌을 내가 직방으로 받은 거야. 진짜 이거 들켰다 끝났다 이러고 이제 아, 딱 봤는데 어 정일우 형님이 뒤처지간 어 아 저 이제 막 저녁한 지 2주 돼가지고 해가지고 갑자기 목소리 거의 임재범으로 깔더니 아 2주 돼가지고 하고 딱 여기서 웃음 참으면서 아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쓱 해서 약간 쓱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해서 약간 옆모습 쓱 보여주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아 뭐 개소리야 저 형. 그래서 아 지금 나 군대 들어온 지 3주 됐는데 뭐 저녁까지 1년 반 남았는데 슈만 봐. 잠깐만 여기 무슨 라스베이거스야 야 여기 도박장이야 야 그래서 나는 아 이거 어떡하냐 망했다 이러고 난 씨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술이 나왔습니다. 술이 딱 나와서 제가 이제 막 웃기기 시작했죠. 이제 막 진짜 웃기기 시작하고 나 이제 사회 있는 걸로 해야 되잖아. 사회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이제 겨울학과 재학 중인 169번 김민우입니다. 근데 말만 해도 웃는 거야. 아니 말만 해도 웃어. 말만 해도 아니 왜 웃지? 나 얼굴에 김 묻었나? 근데 여러분 웃길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5mm인데 카투산 여러분들 여기 짧게 하고 뭐 여기 길게 하고 이런 거 안 되니까 멋부리는 거 절대 안 돼. 그냥 바리깡 그냥 밀어버리거든. 그럼 제가 수치 없기 때문에 여기가 5mm면은 최소 제가 봤을 땐 그 박재범 옆머리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의 AOMG 애들 옆머리 있잖아. 그 밀듯이 예전에 그 바비비아 옆머리 있잖아. 거의 그 수가 없어. 생 들판이야. 근데 모자를 여기까지 쓰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16학교 김민호 이러고 있으니까 아 이거 이현도야. 그러니까 이제 얼탱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얘는 아유 귀엽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난 심지어 돈값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뉴는 어떻게 시키냐면 어묵탕 기본으로도 하고 홍합탕. 왜냐면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칼칼한 거 안 들어가면 이거 속풀이 안 되는 분도 있어. 이해하시죠? 이렇게 두 개를 시키는데 문제 뭐냐면 칼칼한 거 먹으면 고춧가루가 끼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일이 형님이 칼칼한 걸 이쪽으로 먹어라. 쓱 몰아요. 근데 화사가 쓱 다시 밀어. 고춧가루 끼기 싫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계속 또 그 뭐 홍합탕이 여기 또 저 뭐 식탁에서 또 와리가리가 되네. 아 저 뭐하냐 그래서 뭐하냐 이 삼국지인가? 아 전술만 짜 도원결의만 해. 그래서 난 개빡친 거야 이제.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계속 전술만 펼치고 있어. 결국
어묵탕이 우리 쪽으로 왔어. 쓱 보니까 정인호 형님의 시선 자체가